요즘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 책은 내 평생 가장 중요한 책이다. 찬사를 보낸 책입니다. 제목이 조금 어려워요. Factfulness, Factfulness라고 하는 영어 그 제목이 붙은 책입니다.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하면 사실 충실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크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근거도 별로 없이 대충 아이 뭐 세상이 이런 거지, 아이 뭐 이 일은 이런 거지, 그렇게 우리가 대충 어림짐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고, 그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해하고 잘못 진단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 충실성을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오해하는 부분이 과연 그럼 뭐냐? 그 부분을 다뤄줍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세상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끔찍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참 애를 쓴 그러한 책입니다. 그 한계가 뭐냐 하면 테러입니다. 여러분, 서구사회,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테러가 우리 가정에도 미칠 수 있고 우리 동네에도 테러가 콱 터져가지고 이거 끔찍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 늘 조심조심. 미국인들 50% 넘는 사람들이 내 가족과 우리 동네에도 테러가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게 마음을 써야만 하는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 충실성, factfulness를 추구를 해보니까 결과는 그렇지 않더라. 테러는 오히려 점점 줄어가고 있다. 이것을 증명을 해보입니다. 그럼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느냐? 9.11 테러 때문입니다. 2001년도에 있었던, 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렇게 덩치가 큰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각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세상은 테러가 너무 많고 이 테러에 나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있죠. 실제로 제가 지난번 뉴욕 부흥회를 갔을 때에 그 교회 목사님과 맨해튼 근처를 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렸어요. 목사님, 9.11 테러 터진 이 뉴욕이 얼마나 이게 위험합니까? 참 걱정들 많으시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뉴욕, 이곳은 경찰력이 총동원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어느 골목, 어느 뒷골목 들어가도 경찰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사실 충실성에 입각한 현실입니다. 밖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 유명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우리 제국의 영광과 우리가 섬기는 신, 이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다 누구든지 간에 풀무불 직행이다.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러한 지엄한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그 앞에 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딱 세 사람, 유다 출신의, 포로 출신의, 그러나 바벨론에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세 사람만큼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우상에게는 결코 나는 죽어도 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듣고 분노합니다. 그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회유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거부합니다. 분노하지요. 분노합니다. 풀무불을 일곱 배나 뜨겁게 해라.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로 불길을 높이 끌어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던져놓아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풀무에 던져놓은 세 사람이 이 풀무가 어찌나 뜨거웠던지 오히려 그들이 홀라당 타죽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면 풀무에 던져진 그 세 사람이야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뼛가루도 찾지 못할 정도로 홀라당 완전히 다 타버려야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밖에서 그 현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걸 아까 그 책의 용어를 좀 빌려 표현하자면 사실 충실성, 그 앞에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보죠. 영적 사실 충실성, 이것은 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들은 죽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도 오히려 놀라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누린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누린 은혜는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에게 더 가까이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던져놔라 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던져놓은 군인들이 타 죽을 정도니 속에 떨어진 자들이야 오죽하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느낄 수 있는 그 강력한 불꽃, 그 풀무의 강력하고 맹렬한 불꽃 속에서도 이 세 사람이 멀쩡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절 초풍할 일인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풀무불 속에 세 사람 외에 제4의 인물이 함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런데 본 순간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두려운 경외감이 확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있고서는 못 견디는 벌떡 일어서야만 하는 그 경외감, 그 두려움, 저건 신들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터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사의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땅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그들 한가운데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가? 여러분, 유다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부터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 그 여정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왕궁에서 교육받으며 자라면서 발탁되어 행정관들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시지만 인생 최대의 위기 순간을 맞은 바로 이 순간, 이 순간만큼은 주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심지어 맹렬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사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풀무불 속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장소가 풀무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풀무불 속에 확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납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질병이 어느 순간 확 찾아와 내 목을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심각한 위기가 나의 삶 속에 밀려 닥쳐올 때 내 인생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거죠. 평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은 주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위기를 직면하고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탁 던져질 때 그 믿던, 그 의지하던, 그 함께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무리 구조의 손길을 내밀어도 잡아주는 사람 없는 그러한 고독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우리의 시선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풀무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드디어 비로소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께서 암수술을 받으셨습니다. 9시간 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야말로 진짜 위험하고 아주 고난이도의 암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아침에 수술방으로 그 의료진의 그 침대 거기 누워가지고 참 연약한 모습으로 그 수술방 들어가시는 장모님, 그 바로 전에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머리 위에 제가 또 사위이기도 하지만 목사 아닙니까? 손을 얹어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읽어드렸던 성경 구절이 시편 121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잠깐 띄워주시면 이런 내용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드렸습니다. 이제 수술방 문이 열리고 스텝이 모시고 들어가고 문이 굳게 탁 잠겨버리고 우리는 그냥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해드리고 그 성경 읽어드린 이후에 장모님께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난 밤에 아니 일주일 동안 내내 시편 121편을 붙잡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기에 나의 믿음에 닻을 내리면서 이 말씀 붙잡았다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 이 사위 목사가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한 주 동안 붙잡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이 성경을 읽어주었기에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그 시편 121편이었을까요? 9시간 넘는 수술, 80이 넘은 고령, 사실 그 수술방에 들어가시면 못 나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풀무에 떨어진 것과 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도움이 과연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 수술방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철저히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는 그곳에 누가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고민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기억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게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말 못할 활활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와 같은 현실 속에 내 동댕이 쳐진 그런 분이 여기 계십니까?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이제 방법 없어, 끝났어.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의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성도에 누리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누린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박에서 자유해졌다. 결박에서 자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로 풀무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 2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그들은 그냥 풀무불 속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꽁꽁 결박된 채, 결박되어 꼼짝도 못하는 채 그대로 풀무불 속으로, 그 한가운데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세 친구가 당했던 결박은 과연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당대 최강대국의 왕이요 절대 군주인 느부갓네살의 권세에 그들이 완전히 매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절대 권세, 그 권세가 이 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느부갓네살이 풀어줘라 할 때만 결박에서 풀릴 수 있는 거죠. 불가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면서 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결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 사람은 꼼짝 못하게 결박된 채 맹렬한 풀무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자 바로 그 풀무불이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는 통로가 되고 풀어주는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결박이 다 풀무불에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자유를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느부갓네살의 그 강력한 절대 군주의 통치권이 그들을 범접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십니다만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 재미, 옛날에 끊지 못한 그 구습에 결박되어 얽매어 있습니다. 끌려다녀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으로 이게 아닌데 어떤 분들은 마귀의 강력한 죄의 유혹과 도전 앞에 늘 결박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다시 옛날 죄에 돌아가고 원점에 돌아가서 육신이 약하여 이게 변명으로 달고 사는 겁니다. 잠깐은 또 거기서 벗어나는가 했더니 또다시 거기에 얽매여버리는 결박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 고난의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거기서 내가 즐거워했던 것, 내가 누렸던 것, 내가 붙잡았던 사람들, 그거 다 차단되고 이제 오직 바라보는 것,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새로이 열리게 되면 지금까지 나를 결박하고 있었던 죄의 결박, 구습의 결박, 세상재미의 결박, 유혹의 결박이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 가운데 그 결박이 다 풀어지고 자유한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안에 그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잠재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박되어 있습니다. 늘 한계에 결박되어 있고 부정적 의식에 결박되어 있고 실패의식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패배주의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포텐셜, 그 잠재력, 그 앞에 예비해 놓으신 은혜, 이걸 찾아먹지를 못해요.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래서 다 이제는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고 주님 한 분 붙잡고 그분 의지하면서 새로운 인생 발걸음 시작할 때 그 잠재력이 꽃피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한계를 뛰어넘고 모든 결박을 풀고 앞을 향하여 새로운 믿음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 체인을 창업한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제재소의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열심히 일하면서 실적을 냈던 회사에 갔는데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딱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다음 날부터는 회사를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고 통지서가 딱 그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몸바쳐 청춘 바쳐 일했는데 어떻게 설명 한마디 없이 해고 통지서를 나에게 발부를 하는가. 막 분노가 끓고 증오심이 일어나고 너무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집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밤거리를 헤매고 그 밤을 그렇게 지내고 그 다음 날도 며칠을 그렇게 고통 속에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져서야 결국에는 집에 들어가요. 막 술도 먹고 하여튼 막 진탕 그랬겠죠. 고통스러운 마음에. 그런데 그렇게 집에 들어갔더니 영문을 모르고 며칠 동안 행방불명과 같이 사라졌던 남편이 만신창이가 돼서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아내가 화들짝 놀랐죠. 아니, 무슨 일입니까? 이실직고합니다. 해고당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충성했고 헌신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나를 쫓아내다니. 나 너무 분노가 가득 차고 나 너무 밉고 증오스럽고 난 이제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죽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 애를 썼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평소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신앙 좋더니 아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 다 했다고 하지만 한 가지 안 했잖아요. 뭐냐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당신은 지금까지 하지 않지 않았느냐고.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감동받은 이 윌슨이 아내와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앞길 좀 인도해달라고, 열어달라고 막 몇 날을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기 이전에 내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아멘. 내 심령이 바뀌는 것입니다. 막 기도했더니 이 안에 가득 차있던 울분과 원통함과 그 증오심과 분노가 점점 사라지면서 어느새 평강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붙잡고 또 기도하니까 막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죠. 그 중에서 그가 딱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다닐 때 출장을 갈 때 이 도시 저 도시 출장을 갔는데 늘 직면한 문제가 뭐냐 하니까 숙소 문제입니다. 아, 저긴 정말 깨끗하고 좋다 해서 가보면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되고 출장비에 확 뛰어넘으니 거길 못 가고 꽤 싸다 해가지고 가면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하죠. 막 그냥 지저분하죠. 묵을 데가 아닌 것 같죠. 지하에서는 막 궁짝짝 궁짝하면서 막 캬바레 소리가 들리고 막 매춘이 이루어지고 막 이러니까 아, 너무 지저분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아, 기도 제목 삼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적당한 가격에 깨끗하고 쾌적하고 가족들이 함께 묵어도 될 수 있는 그런 호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작은 모텔을 사서 거기에 정말로 자기의 모든 컨셉을 부어넣어서 그렇게 깨끗하고 그러면서도 저렴하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니 사람들이 옵니다. 2호점이 생기고 3호점이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홀리데이인 호텔 체인의 창업주의 자리까지 그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꽁꽁 묶고 있는 결박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했어도 그 결박에서 풀려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풀무불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결박을 내가 끊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 나의 앞으로의 삶의 과정 속에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를 묶고 있던 결박이 끊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성이 잡히고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도 여기 계실 겁니다. 풀무불과 같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던져진 그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사드랑 메사가 아벤느고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묶고 있던 과거의 결박 끊어지고 새로운 인생의 길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